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념이 아닌 신앙은 순종이다.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신념이 아닌 신앙은 순종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약 2000년경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말하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우루 지역에서 살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사회의 보통 사람들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그의 마지막 설교처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은 바로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에서 티그리스, 히데겔 강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우르 지역에서 강을 건너고 건너서 하란에 왔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다가 다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약 1800km가 넘는 아주 굉장히 긴 여정을 지나온 어렵고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는요, 유대인이 1,500만 명, 그리고 이슬람교도가 약 20억 명, 기독교도가 약 25억 명,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전 세계 현재 80억 가운데 50% 이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복과 번성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민자로서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번성한 아브라함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신념이 아닌 신앙은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번성과 복의 사람이 되려면요, 신념이 아닌 어떤 길을 가야 한다?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 다시 한번, 무엇이 아닌 신념이 아닌 무엇이다?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 이 세상을 사는 길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신념으로 사는 길과 신앙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신념은 믿을 신자에다가 생각할 염의 한자를 써서 사전적 의미로는 굳게 믿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념은 내가 믿는 가치, 내가 믿는 사상, 내가 믿는 제도나 힘 등을 뜻하는데 도덕적인 가치와 기준도 신념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힘도 신념이 될 수 있으며 내가 자라온 환경 또는 제도 그리고 내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는 지식과 사상도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앙은 말 그대로 우러러 믿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둘 다 신념, 신앙, 믿는다라는 의미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차이점이 출처가 누구냐, 출처가 누구냐. 신념은 출처가 나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정한 뜻,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굳게 믿고 사는 것이고 신앙은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민자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그렇게 번성과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이동의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고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번성과 복을 누리는 위대한 결말을 갖게 되더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누구에게서 온 말이야? 누가 말한 거야?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유혹하는 유괴범이나 사기꾼들, 그들은 조건이나 약속을 훨씬 더 좋게 말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보수, 엄청나게 좋은 조건들을 보장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보기에나 듣기에 너무나 달콤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기꾼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약속을 얘기해도 그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유괴범이 아무리 달콤하게 말해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유혹하는 말은 다 듣기에 좋았습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먹어도 죽지 않는다. 내용이 어떤가가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인가, 출처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죠. 마귀가 하는 말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말이 사망이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비전과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와 함께 출발을 했지만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같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보면 늘 롯은 흔들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생겼다가 다 빼앗기고 또 자기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기도 하고 두 딸 때문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말씀보다도 사람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비록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말씀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니까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작년에 별세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많은 뉴요커의 젊은이들을 바른 길로 이끈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적 목회자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 시대에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변증서와 같은 책이 있는데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너무 열광하지 않습니다. 이념과 이슈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리얼 크리스천이라면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념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출처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내용이겠죠. 지난 1월 2일 날 첫 우리 새벽 예배를 특새로 드리고 교육자들과 함께 저 뒤에 있는 그리피스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저기가 1625피트 495m예요. 산길을 이제 뭐 올라가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산길을 이렇게 구불구불 돌아서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쪽을 갈 때는 햇빛이 쫙 떠서 비추고 있고 또 어느 쪽을 갈 때는 햇빛이 아직 비치지 않아서 어둠과 그늘로 덮여 있었는데요. 야, 정말 똑같은 길인데 그 온도와 느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냥 햇빛이 쫙 비치는 것을 올라갈 때는 금방 더워서 자켓을 자꾸를 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풀기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딱 돌아서 햇빛이 없는 길을 갈 때는 금방 옷 싸게 져서 다시 자크를 채우고 옷을 옷매무새를 튼튼하게 하고 그러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게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은 참된 빛인 말씀이 비추이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네? 제발 어둠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말씀이 비추어지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질서와 충만으로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작하는 이 첫 주일부터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 유행, 풍조, 이념, 이슈에 휘둘림을 당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고 번성하는 길임을 믿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신앙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 그것은 100%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100%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길. 이 100%를 좀 강조하세요. 제가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나온 분들이 순종을 모르는 분이 없는데 이 90%의 순종, 95%의 순종이 아니라 몇 프로의 순종이에요? 100%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길.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지금과 같은 인터넷, 교통망, 전화 그런 게 없는 시대잖아요. 시족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일은 거의 죽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위험한 길이겠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줄 땅, 아직 전혀 보지 못하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하는 행진이었습니다.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나 자신의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사실 저도 가만 생각해보면 이전에 그랬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사람 또는 유능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또 내가 열심히 맡은 일을 잘하고 사니까 별로 어긋남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거 누리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음치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제게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회장 성가대회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어떤 여정 속에서 가장 큰 결단 중에 하나인 파라과이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즉시로 100% 순종하면서부터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단 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쌓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냐? 우리 주님은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누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제가 도둑질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짓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아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꼭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순종해야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모르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 세상과 함께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이 길에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심부름꾼, 그냥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 어떤 분, 이런 정도지 진짜 나의 구세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남미에 있을 때 브라질에서 코스타 강사를 했는데 갔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막 몇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뭐 예배와 세미나에 아주 열심히 참가하는, 그냥 앞자리에 앉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듯 보이는, 뭔가 그런 신실해 보이는 눈에 띄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상담을 요청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 쪽에 계신데요. 하여튼 그 지역의 교회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다 마스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기까지 왔는데, 가라고 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자기에게 참 만족이 없대요. 뭔가 참된 기쁨을 모르겠대요. 믿음의 체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이제 털어놓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가장 성령 주시는 감동으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해주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배우고 아는 신앙에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100%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제게도 성령의 큰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나름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왜 나의 지금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왜 나에게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올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왜 나에겐 지금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자신의 성실함보다도 말씀에 대한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성실하다? 나 그냥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간절함은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너무나 중요한 기적이죠. 한 번밖에 없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니까.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LA에서?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잔치는 혼인잔치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동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석회질이 가득하여 그냥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낭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이 마리아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늘의 능력과 그 어떤 힘으로 이 낭패당한 어려움과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라는 의미였겠지요. 그런데 주님의 처음 대답은 정말 냉정하기까지 단호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요, 분명하게 안 하겠다는 의미로, 거절의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잠시 후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니, 안 하겠다는 주님이었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겠습니까? 그 해답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100%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100%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그들은 주님을 체험하고 놀라고 기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모래 지방이고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손발이 더러워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집이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집 앞에 돌 항아리를 둡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드렛 물, 물이 귀하니까 허드렛 물을 가지고 손발을 닦고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돌 항아리에 이미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사용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비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을 떠다가 잔치 석상에 포도주처럼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순종하기 쉬운 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100%.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에 떠다 줬어요? 빨리 대답해 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허드렛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잔치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뭐 각양각색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두가 다 칭찬하고 기뻐하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2장 9절을 읽어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정말 물을 떠다가 잔치석상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순종은 결코 쉽지 않다. 주님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할 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순종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순종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한 해가 시작되며 직분을 맡는 일, 또는 나에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뭐 십일조를 결단하고 또 헌신을 결단하고, 어떤 순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종 뒤에 영광과 기쁨은 순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어떤 두 가지 비유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에 정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과 좋은 조건, 뭔가 마음에 드는 화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가득 차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입니까? 두 가지 중에 고른다면 전자와 후자, 전자이겠죠. 비록 평범한 식탁일지라도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격려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과, 진짜 비싸고 화려한 식당에서 제일 비싼 요리를 시켜놓고 그리고 거기서 다투고 화내고 아니면 두렵고 불안하고, 어느 쪽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그래도 비싼 게 좋아요? 전자이죠. 여러분, 진짜 평안,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는 평안, 기쁨, 감사,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100%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상황 속에 있어도요, 순종이 안 되면 불안해요. 쫓겨요. 화가 나요. 안 좋은 게 보여요. 나도 모르게 소리 질러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순종하면 희한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고 대적이 일어나는데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까짓거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과 같이 신념이 아닌 신앙의 길을 가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 순종으로만 갈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을 통해서 세상에 주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행복, 승리,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번성과 복을 받는 아름다운 끝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